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매주 두 번씩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 진행하고 있고요. 기업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장기업 분석팀에서 또 기업 한 가지에 대한 분석 준비해주셨어요. 박재일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업에 대한 네. 이야기는 케이지니시스에 대한 맞습니다. 이야기예요. 네. 최근에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그렇고 뭐 네. 다날도 그렇고 케이지니시스도 그렇고 이제 결제 쪽 사업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히려 굉장히 네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뭐 뭉뚱그려서 결제주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네. 합니다만 케이지니시스라는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기업 개요를 좀 들여다볼까요? 그 케이지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주력 사업이 전자결제 서비스 PG 사업과 그 다음에 벤 사업이 주력 사업이고요. PG랑 벤이 뭐가 다른 거죠? PG는 일단 온라인 결제를 했을 때 가맹점 그 예를 들면 네이버 페이의 네.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에 있는 가맹점들이 많은데 네. 그 각 가맹점에서 이제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은 이 대금을 그 PG사가 취합을 해서 그 가맹점들을 그 대표로 네. 이제 카드사한테 대금을 결제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중간 역할을 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는데 PG는 온라인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네. 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카드사가 이제 저희가 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카드 네. 승인이 되면은 네. 이제 이 중간에서 벤 사업자가 그 카드사한테 이제 거래 내역 승인 같은 거를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좀 그러니까 네. 결제 처리 이런 과정을 1년에 그 대행해 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지니시스 네. 사업에는 네. PG도 있고 벤도 있고.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주력 사업이고 네. 그다음에 이 PG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아시다시피 그 NHN 한국사이버결제하고 동사하고 LG유플러스가 한 70% 이상으로 가점을 네. 가점 구조를 가져가는 시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그 3사가 큰 차이가 없는데 2019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한 23%, 동사가 22%, 그리고 LG유플러스가 22%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를 보실 때 동사 이외에 좀 자회사 그러니까 동사가 약간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주력 자회사가 일단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KG 모빌리언스라는 그 휴대폰 결제 서비스 사업을 하는 그 자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휴대폰 결제 쪽만 진행을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KFC 코리아라고 그 저희 흔히 아는 KFC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G 에듀언이라고 교육업이 이 주력 세 개의 그 자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네. 2019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 본업인 PG 쪽이 한 72%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그 KFC가 한 22%, 그다음에 KG 에듀언이 한 7% 정도로 매출액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제 관련된 업무를 네. 주로 이제 하고 네, 있고 자회사를 통해서 이외에 뭐 외식업이나 교육업에도 네네. 진출을 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할 건 본업에 네.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결제 네. 관련한 부분인데 최근에 온라인 결제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않아도 네. 사실 성장의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네. 코로나 사태로 그게 이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추이가 어떤가요? 그 온라인 결제 일단 온라인 쇼핑 결제 추이를 보시면 네. 2019년도 연간으로 했을 때도 YOY 한 20% 성장한 159조 원 정도 결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월별로 그 YOY를 비교를 했을 때 올해 1월 달만 해도 온라인 결제액이 12.4조 원으로 YOY 한 16%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네. 근데 2월부터 코로나가 본격화된 이후로 그 온라인 결제액이 월별 최고치를 지금 경신해 나가고 있는 그래요. 추세고 네. 연간으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는 그 한 20%의 그러니까 전년과 마찬가지로 그 증가율로 봤을 때는 20% 정도 가까운 성장세를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유지를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 결제 대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네. 그 온라인 그 동사하고 그러니까 PG 업체하고 벤 업체들이 수혜주인데 이 결제액이 증가하면 이제 그 PG사 입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대행해주는 그 거래 대금의 일정 수수료를 먹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 비중이 높아 그 수수료 액이 절대 금액이 높아지면서 동사의 수익성도 좀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네. 이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가져오기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코로나 사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네. 월별 거래액을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네.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제 결제액의 성장 추이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뭐 자회사들의 실적이라든가 다, 네. 다 감안했을 때 네. 실적에는 어떻게 네. 반영이 될지를 좀 볼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추정을 한 실적은 올해 2020년 연결 실적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1조 124억 원으로 YOY 한 6%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고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35억 원으로 YOY 9%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같은 제가 좀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작성한 시기가 네네. 그 월별 이게 결제 대금이 막 서서히 증가하고 코로나 이후로 좀 가파르게 네.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보다는 실적 업사이드가 약간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제가 추정한 실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적이고 이 같은 실적 성장 요인은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올해 그 2020년 거래 대금이 추정을 해봤을 때 한 27.5조 원 정도로 YOY 한 21%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록을 하는데 이 거래 대금 증가에 따른 그 수수료 수익 증가로 인해서 동사의 실적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그 KFC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원래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였다가 2019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했고 이제 본격적인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의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은 코로나의 일부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나 배달앱 쪽에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은 KFC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외에도 동사가 그 올해뿐만이 아니고 좀 중장기 모멘텀으로 보셔야 될 게 오토어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QR코드로 매장에 방문했을 때 QR코드로 주문부터 그 결제까지 그 QR코드 하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서비스인데 이게 지금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도 인건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키오스크를 많이 도입하는 추세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무인 결제가 좀 이제 자동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오토 서비스도 지금 현재 아직은 시장 성장 초기 단계지만 그 중국은 지금 이미 활성화돼 네. 있는 것처럼 저희 그 국내 그 소비자들도 좀 인식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쪽 서비스 매출도 폭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토도 이제 시간을 좀 길게 늘려서 본다면 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네. 실적 추정에 관한 부분은 이제 네.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의 폭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 반영되지는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네. 성장의 흐름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네, NSN 네. 한국 세이버 결제와 비교했을 때 밸류를 네. 상당히 못 받아요. KFC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M&A를 너무 활발하게 했다 뭐 이런 것도 한 가지 할인 요인이었는데요. 네, 네. 관련해서는 볼만한 네. 변수가 없나요 이제는? 밸류에이션 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그 디스카운트 요소가 일단 M&A를 너무 회사 측에서 활발히 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자회사도 많고 이러한 요인들이 밸류에이션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 지금 현재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그 요인이라 해도 지금 현재 한국사이버 결제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 주가 수준으로 한국사이버 결제가 지금 현재 한 20배 초반 정도 네.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KG이니시스도 물론 주가가 올라서 한 10배 초반 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단순히 디스카운트 요인을 감안해도 지금 현재 10배 초반 수준은 이 PG 시장의 성장세나 아니면 동사만 놓고 봐도 이 시장 성장에 따른 그 수혜를 고려 그 실적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부담 없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신다면은 동사를 보시는 게 좀 맞고 성장성이나 뭐 네. 이런 측면을 좀 더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한국사이버 결제를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렇다면 KG이니시스가 될 것 같기도 네. 하네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아직은 보수적으로 반영해가고 있는 KG이니시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성장기 분석팀의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